40 곱하기 A는 B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갖다 구하라. AB가 자연수라고 줬죠? 네. 그러면 이 식 자체를 해석 좀 하세요. 해석하세요. 40에다가 곱하기 A를 했더니만 B의 제곱이 나왔는데 A하고 B가 자연수래.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40 곱하기 A가 무슨 뜻이야? 네. 무슨 뜻이야? 해석해. B가 자연수지. 네. 자연수를 제곱한 거라는 거지. 네. 즉, 40 곱하기 A라는 수는 지극히 역시 제곱? 제곱수라는 얘기죠. 해석하세요. 제곱수라는 얘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뭐부터 해봐야 될까? 뭐 해봐야 될까? 소인수? 네, 알지, 인석들아. 그 40이라는 것을 구구단 거꾸로 빨리 외우면? 8호? 40이죠. 왜 8호 40이 좋을까? 8이 뭐야? 2의 3제곱이죠? 그죠? 2의 3제곱 곱하기 5죠. 그 다음 곱하기 얼마? A인데 이게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해석해야지. B의 제곱이라고 있는 대로만 읽지 말고 해석하시라고.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근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예요? 일단 A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2 곱하기 5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택수 왜? 왜 2 곱하기 5가 반드시 있어야 돼? 저거 2의 지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제곱수의 특징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뭐다? 짝수. 짝수다. 그러면 2의 세제곱 짝수 아니니까 건드려 주시고 5도 짝수 아니니까 건드려 주시면 A의 가장 작은 수 2 곱하기 5부터 찾고 그 다음 민서 뒤에다 먼지거리까지 하라. 먼지거리까지 하라. 뭔가에 어떤 수의 제곱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럼 형준은 얼마 들어가면 되냐면 네. 1 들어가 버리면 되겠지. 그럼 예은아 A 값은 얼마야? 12. 1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B 값인데 B 값은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A에다가 뭘 넣어? A에다가 2 곱하기 5를 넣어봐야 되겠지. 네. A에 2 곱하기 5가 나왔을 때 예은아 네. 얘는 B 제곱은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에 4제곱, 그 다음 곱하기 5에 2제곱. 얘는 뭔가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쓴다면 계산하지 말라 했어? 네. 어, 그럼 뭐야? 2에 2제곱 곱하기 5. 그럼 얘 계산하니까 얼마? 4, 5, 2, 10이죠. 20의 제곱이 B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B는 20이라는 얘기지. 지금 무슨 B의 제곱, 응의 제곱, B는 응. 이해가 안 가? 그럼 B값은 얼마? 20이라고 나와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답은 얼마? 200. 200. 이해 가시니까? 네.